올라온 이곳은요, 캬, 여러분 지금 이 뒷배경 보이시나요? 이 보랏빛 물결이 막 일렁일렁이는 게 오늘 제가 이 보랏빛과 맞춰서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나요, 피디님? 네, 끄덕끄덕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풍경을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정말 이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풍경입니다. 일본에 라벤더 축제가 있다면 우리 원주에는 꽃창포 축제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요, 꽃창포 감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원주시 흥양리의 꽃창포 습지에서 열린 꽃창포 축제. 아름다운 꽃창포를 감상하며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원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나와보니까요, 이 향긋한 꽃냄새는 물론이고요, 이 아름다운 꽃까지 더해져서 정말이지 요즘 같은 계절에 안성맞춤인 풍경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게다가 오늘은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알려주세요. 이쪽에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외래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농산물,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청년 농부들, 참 청년 농부들, 청년 사업가들이 꿈과 희망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습지를 가득 채운 여러 색깔의 꽃창포. 이 꽃들은 이 농원에서 육종 연구를 위해 키우고 있는데요. 해마다 꽃창포가 만개하는 이맘때 특별히 원주 시민들을 위해 습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다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관람객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네, 세 분이서 꽃창포에서 너무 이렇게 소녀소녀하게 밝게 웃으시면서 놀고 계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그랬었는데 오늘 화창하고 그래가지고서 꽃도 예쁘고 저렇게 나비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기 이쁘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왔거든요. 그랬는데 3년째 올 때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올 때마다 즐겁게 이거 매년 생각이 나서 여기 오고 있어요. 와, 꽃이요. 너무 색깔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기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흔히 볼 수 없는 꽃인 만큼 다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꽃창포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기분도 들고, 또 우리나라 고유 꽃 품종이잖아요. 참 예쁘고 단단하네요. 김연아 리포터도 이곳에서 인생 사진 한 컷 남겨야겠죠. 그런데 이 꽃창포는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건가요? 이 논에다가 꽃창포를 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습지 식물들 다양하게 이제 뭐 그 물레나무라든가 부채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키우면은 물이 정화되면서 많은 그 생태계, 뭐 이제 과거에 옛날에 어릴 때 보았던 꼬마 잠자리라든가 실 잠자리 이런 것들, 그런 나비 곤충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의 일원으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꽃창포를 심었는데 습지원이 제대로 이제 살아난 거죠. 여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한 판 한 판씩 이렇게 꽃창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일까요? 이거는 이제 가져가시기 좋게 한 판씩 이렇게 해서 담아서 드리려고. 마을에서는 이 꽃창포 묘를 한 곳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창포를 집에서도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서 한 판씩 사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꽃창포 구매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예, 저희 집이 주택인데 그 주변에 저희가 연못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도 심고, 다른 이게 물이 많지 않아도 이게 잘 자란다고 하니까 제가 워낙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청년 포럼도 열렸는데요. 마을 청년들과 지역 청년들의 만남의 장입니다.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원도 청년들이 나다운 삶을 강원도에서 자체가 일자리가 없다. 강원도 청년들이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미세먼지 자동차 내연들 이젠 그만 먹고 싶은데 버스킹 공연으로 흥을 더해봅니다. 강원도의 청년들이 계속 떠남의 문제에 있어서 민과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중에서 민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강원도의 청년들이 나답게 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청년 포럼부터 버스킹까지 이제 관람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그 청년들이 더 놀거리도 많아지고 좀 이렇게 지역에 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공연이 너무 따뜻하고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사회적 경제 기업, 마을 주민, 지역 문화 전문 인력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축제에는 홍보와 체험 부스도 차려졌는데요. 이렇게 다 그리고? 그래요?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나만의 하나뿐인 꽃창포 부채도 즉석에서 만들어봅니다. 자, 제가 꽃창포 축제에 와서 이 부채를 그림을 그려서 완성해보았는데요. 올여름 이 부채 하나면 이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재미있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꽃창포 축제 부채 완성! 이 농원은 원래 야생화를 육종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정성껏 키운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이 식물은 이제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단오절에 창포를 이제 머리 감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물에 삶아서 머리도 감고 옛날서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약초로도 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지금 꽃창포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럼 꽃창포랑 이 창포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창포는 이제 그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논내 습지 식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원예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초여름 정취 가득한 꽃창포 습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지역 주민과 원주 청년들이 함께해 그 의미가 더 컸는데요. 축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꽃창포 습지원에서 펼쳐진 특별한 축제.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나마 마음껏 즐기셨나요? 아마도 이번 축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최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마 더더욱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풍성한 자연을 선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 생태를 가르쳐준 이번 장소. 앞으로 꽃창포 축제가 더더욱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